여름 휴가철 등산객 증가와 더불어 산악사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산림청은 휴가철 사고 유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실족이나 추락이 가장 많았고 특히 음주 후 산행이나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, 호흡곤란, 골절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은 아침 일찍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체력의 30%는 비축할 것과 2인 이상 동반, 등반로 외 산행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.